무언가를 볼 때 보자마자 그 보이는 대상에 끌려다니고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별하면서 보이는 대상에게 온통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좋아 보이는 것은 집착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고요. 싫게 느껴지는 것은 거부하면서 멀리하려고 애씁니다. 인생이란 좋은 것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또 싫은 것을 더 많이 밀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입니다. 이것을 취사간택심이라고도 하지요. 끊임없이 내가 좋은 것은 더 많게 하고 싫은 것은 없애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대상을 쫓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혀 색다른 시도를 해보는 것이죠. 바깥을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바깥에 있는 것들에만 신경 쓰며 집착하고 살아오던 삶을 문득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것들을 취사간택하던 삶을 돌이켜서 그렇게 바깥으로 쫓아다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으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문득 그 바깥 대상에만 쏠려 있는 의식의 빛을 돌이켜서 보는 놈이 누구인지를 비추어 보는 것이죠. 이것을 선에서는 회광반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보통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바깥 경계만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고 있다, 듣고 있다, 말하고 있다, 느끼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보고 있음, 즉 보는 것을 통해 보고 있다라는 이 있음이 확인됩니다. 듣고 있음, 즉 듣는 것을 통해서도 있음이 확인되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작용을 통해 보고 있는 무언가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본다는 사실은 곧 보는 무언가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통찰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낯선 경험이라서 쉽게 이해되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사유를 진행시켜 보죠. 마치 눈이 대상을 보지만 눈이 눈은 보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거울을 빌리지 않고 직접
눈이 눈을 본 적은 없습니다. 눈을 직접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다른 모든 것들을 본다라는 작용을 통해서 여기에 눈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것을 통해 보고 있음이 확인되고 듣는 것을 통해 듣는 놈이 있음이 확인됩니다. 이 있음이라는 이 존재감이라고 할 만한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있을까요? 보자마자 해석하고 듣자마자 해석하는 분별심 이전에 보고 있음, 듣고 있음, 봄, 들음, 그 자체, 그 첫 번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보고 들어볼 수는 없을까요? 회광 반조해 보십시오. 눈으로 대상을 보고 컵이구나 하고 인식하는 것은 분별입니다. 눈으로 컵을 보자마자 컵이라고 이름 붙이기 이전에 먼저 확인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귀로 새소리를 듣자마자 새소리구나 하고 이름 붙이기 전에 분별하기 전에 먼저 이 듣고 있는 근원적인 어떤 이 있음이 확인됩니다. 분별하기 이전, 생각하기 이전, 이름 붙이기 이전에 먼저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 무엇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크기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분명하게 확인되는 이 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보는 것을 통해 있음이 확인되고 듣는 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까? 모르겠다고 하는 바로 그때 알고 모르는 내용 이전에 모르겠다를 통해 먼저 이것이 그렇게 생생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당신의 본래 면목입니다. 이 몸이나 마음이 내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의 진정한 성품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또 이 소리를 들으면서 분별하기 이전에 이렇게 먼저 확인되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